둘, 셋! 안녕하세요, 늘푸른 소나무입니다. 저희가 또 두 번째 만에 팝스윗서에 왔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아이로 컴백을 했잖아요. 네.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개! 네, 저희 타이틀곡 아이는요, 나를 뜻하는 아이와 또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미디엄 템포 댄스곡입니다. 와. 자, 그럼 저희는 이제 게임을 해보도록 할까요? 게임을 해볼 거예요. 네, 오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게임. 저에게 일단 500원짜리 하나, 둘, 셋, 넷. 와, 부자다. 와, 좋겠다. 좋겠다. 아, 이거 할 수 있는데요. 네. 1등으로 해보실 분. 언니들. 언니가 지금 들리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제가 또 마침 그러니까요. 저번에 게임 못했거든요.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맞아. 그때 되게 속상했거든요. 저만 못했어요. 그럼 제가 오늘. 왜? 네,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결하는 거죠. 그쵸. 자, 돌리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돌리고. 나왔다. 오. 자, 과연 당첨번호는? 열려라, 포켓몬! 자, 뭔가 있는데요. 네. 오! 우와! 노래 1초 듣고 맞히기. 민재양이 제일 잘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도 엄청 잘한다. 그러면 메인 보컬. 대결. 아, 수민양이랑 대결. 네. 또 다른 거 나오실끼리. 아니. 메모 대 메모. 음악 주세요. 근데 없으면 어떡해. 안 되겠지. 이거 둘만의 그거야. 잠시만요. 아니, 무슨 노래죠? 나이것도 맞지? 비에이피 선배님 원샷? 아, 맞추고 싶다. 자, 여러분 벌칙도 있습니다. 벌칙. 아, 근데 너무 짧지 않습니까? 뭐지? 알려줬어. 알고 보면 진짜 쉬울 걸. 알고 보면. 다시 한 번만 더 들으시면 안 돼요? 네? 저게 뭐야? 뭔데? 이거 나와, 이거. 뭔데? 어떻게 이거 다 모르겠어. 모르겠어. 이게 힘들다. 네. 자, 지금 이기는 들면 네. 갈게요. 네. 조용히 해, 눈을. 민재! 그래. 펜타곤 님들의 런어웨이. 오. 아, 몰랐어. 뒤에다 기회되고. 야, 뭐야? 말해줘, 왜 이렇게. 몰랐어. 와, 민재! 갓세븐 선배님의 네버 에버? 민재! 상품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윤이가 못해, 내 생각에. 자, 열려라, 상품봇! 특이한 거였으면 좋겠다. 내가 꽝 이런 거 아니야? 아! 진짜 꽝이었어. 너무 멋있어. 웃기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하! 남무기 게임! 내가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자, 도전하실 분. 나 이거 좀 잘해, 진짜 이거는. 이런 거 약간 수민이나 나연이가 잘하지. 수민 언니가 잘하지. 왜? 너도 잘하나? 나 오늘 힐 신어서. 근데 나 항상 여기만 오면 좀 몸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도 늘 몸 쓰는 거 같아. 수민 언니 요즘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아, 그래. 혈대가 왔어. 근데 심지어 우리 두 옷이 제일 여성스러워. 수민 타라. 상태가 있나? Let's get it. Let's get it. 발목이 차는 걸 앞에 가서 무시하니까. 일단은 우리 양심적으로 0으로 맞춥시다. 양심이 없으면 0인데? 1이잖아요. 자, 리더님 신발 벗는 거 어때요? 신발? 네. 그렇죠. 아, 그렇다. 네. 추천드립니다. 방법이 양말이 좋을 텐데. 아, 그래. 아, 다들 진짜 양말이 좋아. 아, 그래? 자, 0으로 맞췄죠. 양심적으로 합시다. 안 껴줘. 아쉽다. 좀 앞으로 뒤로 오자.
우와 우와 우와. 언니 제일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해. 거기 얼굴이 있는 거야. 야 이 손 밑에. 언니 빨리 밟아. 밟아. 언니 이거 혼자야 사실. 잘 날았어야죠. 어때요? 스트레스 풀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장난이었어요. 자, 아 우리 서로 안 보여주고? 아 동시에 공개합시다. 네? 아 서로 바꿀래요? 왜? 이거 갑자기 계속 숫자가 바뀌는데? 이거 숫자가 그냥 말해도 돼요? 95,000원인데 갑자기 앞에 숫자가 없어졌어. 95,000? 나 100인데? 어? 95,000이 95,000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돼. 95,000이 가능한가?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시죠? 나 못했어. 58. 헐. 옳지. 벌칙이 뽑았으니까. 하이디가 뽑았으니까. 자, 과연 이번에도 또 줄넘기 나면 웃기겠지. 진짜. 너무 웃길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인연인겨. 근데 스티커는 되게 귀여워요. 오. 아, 좋아요. 왜? 아! 뭔데 뭔데? 헐! 진짜 어떡해요? 우와 소름. 우와 진짜 소름. 클로징 때 줄넘기. 근데 우와. 이거 진짜 장편을 보시면 제가 똑같이 이렇게 클로징 때 줄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원래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다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기억나요? 나 아까 여기 촬영을 오기 전에 설마 내가 또 줄넘기를 하겠어 이랬는데. 네 오늘 와가지고 게임하면서 되게 사랑 많이 받고 가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러면 각자 순간별 또 얘기를 해주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난 게임도 멤버들과 다 같이 해서 너무너무 즐겁고 나도 손 가득 쳐줘. 멤버들과 다 같이 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또 놀러오면 그때는 저도 게임에 참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팝스인 서울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즐겁게 게임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너무 재밌는 게임도 하고 정말 운영이냥 하이디양이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해줘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소나무 아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와.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이겼는데 상품을 못 받아서 아쉽고요. 이렇게 다음번에도 또 오만 다음에 또 상품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게 게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하이드 언니가 주문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감 얘기해주세요. 하면서. 네, 여러분. 저희 소나무 또 컴백을 해요. 해피박스 3로. 흥분하지 마. 해피박스 3로 저희가 돌아오니까 그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만나요. 안녕.